안녕하세요. 뜨셩뜨셩 진입니다. 네, 오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창작 또한 2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쑥 꺼진 네, 요 도안은 지난번 시간 패턴이랑 약간 비슷해요. 네,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지만 좀 비슷한 패턴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 꽃 그 중앙에 그 술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도드러지게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갖고 왔어요. 근데 굉장히 여러 장을 떴다가 풀렀다가 하면서 만든 도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번 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 특징적인 게 여기 이렇게 술을 세워줬어요. 이렇게 꽃의 끝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라 잘 안 보이시겠나? 이렇게 서 있어요, 끝이. 네,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봤고 왔고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 예고편인데요. 이 같은 그 꽃술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이거를 이제 브로치 형태로 한번 만들어 갖고 왔는데 여기 뒤에 이제 옷핀 같은 걸 달아서 가방 장식이라든지 뭐 목도리 장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요거는 다음 시간 예고편입니다. 자, 오늘 입체적인 꽃 수세미 2탄 저하고 같이 또 출발해 보실까요? 네, 흰색 실 잡았어요. 흰색 실인데 이번에도 매직링 사용할 건데요. 매직링 안에 이렇게 실을 끌어오시고요. 사슬뜨기 3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3코. 이 사슬 3코는 한 길 긴뜨기 한 코로 인정해 줄 거예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 안에요. 한 길 긴뜨기 24코. 자, 한 길 긴뜨기. 요렇게 뜨지요. 감아서, 그 안에, 링 안에. 둘, 셋, 넷, 5코. 자, 이 링 안에 24코의 한 길 긴뜨기를 뜨고, 그리고 봐요. 네, 24코를 다 떴어요, 안에. 자, 잘 세하려 보면서 24코 뜨시고, 요 매직링을 요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서, 자, 두 번째 단은, 이제 이거를 첫 코에, 여기 지금, 사슬뜨기 3코 올린 거,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붙여주시고요. 자, 당겨주시고. 네, 두 번째 단 시작해 볼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빼뜨기를 붙였잖아요. 우리가 네, 빼뜨기 붙이고 자, 여기서 두 번째 단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그 다음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코는 사슬뜨기 18코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코. 아이고, 길다. 중간에 숨 한번 쉬어야지. 자, 18코를 뜨신 다음, 여기 뜬 자리, 그 다음에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다시 5코. 그 다음, 한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 여러분, 이게 한 패턴이에요. 사슬뜨기 5코 해서 들어가 있는 자리 말고 한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붙여주시고, 그 다음 여기서 사슬뜨기 18코를 뜨셔서 또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5코, 18코, 5코, 18코, 5개, 18개. 요렇게 여기까지. 네, 마지막 18코까지 떴는데 이렇게 무늬가 나왔어요. 자, 18코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6개, 요 작은 거 둘, 넷, 6개. 자, 18코를 사슬뜨기를 뜨셔서 첫 번째 여기 시작했던 짧은 코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 붙여주시고 사슬 한코 뜨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모아줄 건데요. 자, 이렇게
길게 뜬 18코짜리를 가운데서 이렇게 입체적인 꽃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이 18코에 이렇게 가운데를 잡아 보시면 사슬이라 세기는 너무 힘들고 대충 가운데 코에다 바늘을 넣으세요. 이렇게 잡아 당겨 보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수술이 되는 부분을 저는 연두색으로 잡아 볼 건데 여기다 바늘을 이 밑에는 약간 이렇게 여유를 주세요. 여기 실. 그 다음에 코를 끌어 오셔서 사슬 한코 뜨셔서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큰거 있죠? 이거 18코짜리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 가운데쯤 이렇게 여기 코에다가 넣으시고 짧은뜨기 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요 가운데 코에다 바늘을 넣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풍덩 넣으시면 나중에 이 원이 찌그러지고 안 예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코에 넣으세요. 코에.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네, 이쪽도 이렇게 잡으셔서 코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여기도 끌어서 쭉 올려서 코에다 바늘을 넣으시고 짧은뜨기. 그 다음 이것도 위로 이렇게 쭉 올리셔서 이렇게 잡아보시고 가운데 코에다가 바늘 넣으시고 아 퐁당 들어갔다. 네 이렇게 코에 넣어야 예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렸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여기 짧은뜨기 한첫 번째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슬뜨기 하나 하시고 끊어주세요. 이것도 약간 여유 주세요. 끊어주시면 꽃이 이렇게 술이 이렇게 반만주 같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거는 가운데로 이렇게 빼놓으시고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일단 좀 걸리적거리니까 가운데 모아서 이렇게 빼놔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뜨시는데 방해가 되니까 일단 이렇게 빼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단하고 여기 가운데 수술 모아주는 것까지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단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 들어가기 전에요. 뜨면서 지난번 보니까 제가 막실 때문에 많이 걸리적거려서 좀 이렇게 뜨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연두 색깔 실은 바짝 묶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너무 바짝 묶으면 여기가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래야 되나요? 가운데로? 그럼 이제 입체의 꽃 모양이 좀덜 살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여유를 두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실 가운데 쏙쏙쏙 넣어서 마무리하셔서 이게 약간 이렇게 떠 있게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세 번째 단 시작할게요. 네, 세 번째 단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18코를 떠서 요 앞에 모아준 걸 요렇게 빼보면 뒤쪽에 이렇게 작은 5코짜리 요렇게 링이 있어요. 그 링에다가 이제 우리가 꽃을 떠줄 건데요. 이 작은 링하고 링 사이에 여기 한코 건너뛴 자리가 있죠? 네, 여기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 실을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떠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네, 짧은뜨기 하신 다음에 바로 여기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3코. 하나, 둘, 3코, 사슬 2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한길 긴뜨기 3코 떠주세요. 3코. 그 다음, 이 5코짜리 있죠? 여기 지금 5코짜리에 넣었는데, 여기랑 여기랑 사이, 여기 짧은, 벌려서, 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한코 해주시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 여기, 한길긴뜨기 3코. 하나,
둘, 세 코, 사슬 두 코, 다시 그 자리에 한길 긴뜨기 세 코. 세 코. 그 다음, 여기 지금 다섯 코짜리 있는 자리랑 여기랑 그 사이, 이렇게 벌려보시면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네. 이게 패턴이에요. 네. 다섯 코 들어있는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코, 사슬 두 코, 한길긴뜨기 세 코. 이거랑 이거 사이를 이렇게 벌리셔서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자, 여기까지.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떴고요.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에다 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한코 떠서 가위로 적당히 잘라주세요. 네, 네 번째 단 시작은 꽃몽울이 요 가운데 바늘을 넣어주시고, 이제 색깔이 다른 실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이렇게 끌어오셔서 사슬 한코 뜨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사슬뜨기 세 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요, 이 꽃하고 이꽃 사이에 있는 요 짧은뜨기에 바늘을 뒤쪽에서 이렇게 넣으셔서 이 밑에까지 이렇게 꺾으셔서 하얀색이 올라왔죠? 요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사슬뜨기 두 개. 다시 그 자리에,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사슬뜨기 세 코. 그 다음에 여기 꽃몽울이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요렇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 세코 뜨시고, 한번 감아서, 여기 이 꽃하고 이 꽃하고 사이에 있는 요 짧은뜨기에 바늘을 요렇게 뒤에서 넣어서, 요렇게 꺾어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시고, 사슬 두개 뜨시고, 다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요렇게. 다음, 사슬뜨기 세 코.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로 붙여주세요. 자, 짧은뜨기 사슬 세 코, 뒤쪽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세 코에서 여기 짧은뜨기. 요렇게 한 바퀴 여기까지 떠보세요. 네, 마지막까지 요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짧은뜨기 했던 코에 바늘 넣으셔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네, 이제 두 번째 단 시작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번 감으셔서 한길긴뜨기를 지난번 시간에도 배우셨지만 여기 요두개 중에 첫 번째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뜨실 때 약간 이렇게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하나. 그 다음 요 부위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그 다음 다시 이쪽 기둥에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당겨주셔서 해주세요. 자, 이 안에 총 7코가 들어가 있어요. 짧은뜨기 한 다음에 앞 걸어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다시 앞 걸어뜨기. 네, 그 다음 여기 지금 짧은뜨기로 되어 있는 그 자리에 바늘 넣으시고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똑같아요. 감아서 앞에 요 부위 중에 앞에 거에 걸어뜨기.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를 약간 이렇게 당겨주시고 해주신 다음에 이 안에 한길긴뜨기 다섯 코. 네, 그 다음 다시 앞 걸어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끌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됐죠? 그 다음 여기 또 짧은뜨기 여기다 넣고 짧은뜨기. 자, 이번 단도 여기까지 한 바퀴 돌아보세요. 네, 여기 마지막 앞 걸어뜨기까지 떴고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짧은뜨기 있는 여기 두 단이 보이시는데 여기서는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그 다음 바로 여기로 진행할 건데요. 감아서 앞걸어뜨기 한 자리에 다시 한번 앞걸어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가운데는 지금 다섯 코가 들어있잖아요. 양쪽 이것까지 일곱 코인데 우리는 총 아홉 코를 떠줄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지금 앞걸어뜨기 하나 뜬 다음에 그 자리, 이 앞걸어뜨기하고 그 다음 한길긴띠가 있는 그 가운데 코에 한 코를 늘려주세요. 그 다음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자, 끝에까지 왔을 때세 보세요. 네, 둘, 넷, 여섯, 일곱 개죠? 여덟, 아홉 개를 떠야 되니까 여기 지금 앞걸어뜨기 한거 옆에 바늘 넣어서 하나 더 늘려주기.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주기. 이렇게.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코가 뜨면 맞게 뜨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가 요렇게 두 단이 보이시는데 여기는 바늘을 요렇게 통과하셔요. 바늘을 넣어서 요렇게 걸어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그 옆에 앞걸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늘려줘야 되는데 걸어뜨기하고 한길긴뜨기 한그 옆에 공간에다가 한 코를 늘려주세요.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코.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코마다. 네. 코마다 한길긴뜨기를 떠서 떠주신 다음에 자, 그 옆에 이제 늘려줘야 돼요. 이 걸어뜨기하고 마지막 뜬거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늘려주시고 다시 걸어뜨기. 자, 이렇게 뜨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이 꽃하고 꽃 사이에 짧은뜨기 두 단이 있는 이곳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한 바퀴 걸어주셔서 짧은뜨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또 다음 단 여기까지 한번 떠보세요. 마지막쯤 와서 저는 이제 앞걸어뜨기 하나만 뜨면 되는데, 여기다 앞걸어뜨기, 긴뜨기, 한길긴뜨기, 이렇게 떠서 여기 아홉 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 이렇게 걸어줘야 돼요. 이렇게 걸어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쪽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사슬 한코 정도 뜨신 다음에 가위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네. 이제 한 바퀴 마무리단 돌리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단 돌리실 때는 이게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컬러 선택인데요. 여기 지금 요 색깔로 같이 요렇게 잡아주셔야 이게 입체감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꽃 떴던 색깔로 잡아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꽃 아홉 코 중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으시고, 자, 실을 요렇게 가져오셔서 사슬뜨기 하나 뜨시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한코 떴죠? 자,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두 코, 셋, 한 코에 하나씩, 넷, 자, 다섯 번째 코까지 뜨시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서 있는 그, 한번 떠볼게요. 하나, 둘, 세코 뜨시고요. 이렇게 잡고 계세요. 다시 하나, 둘, 세 코를 뜨신 다음에 이 잡고 있는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빼뜨기. 그 다음 여기 쪼르륵 내려오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로 다 와서 마지막에 여기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 이제 짧은뜨기 한 자리거든요. 그 짧은뜨기 한 코에는 이렇게 바늘을 비스듬히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여기 밑에 그꽃 있는 데까지 바늘을 넣어서 가져오신 다음에 뒤에까지 한 번에 쭉다 빼주세요. 빼뜨기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서 있어요. 중심 잡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또한 코, 두 코,
세코, 네코.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 꽃하고 꽃 사이에 바늘을 또 요렇게 넣어서 옆으로. 자, 요렇게 넣어서 걸어서 요렇게 위로 올리셔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요렇게.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다음. 요게 이제 한 세트고요. 그 다음 코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코마다 둘, 셋, 넷, 다섯 코째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신 다음에 여기서 사슬뜨기 하나, 둘, 세코 뜨시고 잡고 계시고 다시 하나, 둘, 세코 사슬 뜨셔서 잡고 있던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쪼르륵 다 코마다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뜨기. 그 다음 코에도 넣고 빼뜨기.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세 코를 빼뜨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짧은뜨기가 있는데, 짧은뜨기에 요렇게 두 개의 고리를 바늘을 넣으시고요. 그 밑에까지 바늘을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한 번에 다 빼뜨기 해주세요. 뒤에까지 요렇게. 자, 이렇게 다 빼줬을 때 얘가 이렇게 서 있어요. 요렇게.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네 코. 둘, 셋, 네 코.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입체로 되어 있는 꽃 옆으로 이렇게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한번 걸어와서, 짧은뜨기. 네. 자,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또 여기까지 한번 떠보세요. 네, 마지막에 요렇게 다 돌렸어요. 다 돌리고 이제 여기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는 거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자, 요렇게 걸어서 짧은뜨기로 해주시고 여기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떠서 가위로 끊어주시면 돼요. 네, 요렇게. 다 됐어요, 여러분. 자. 뭐 색깔 배합이 연두색도 나름대로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움푹 이렇게 입체적인 꽃 모양은 지난번 패턴하고 같고요. 약간 여기 코스 변형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꽃 가운데 이게 이제 술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해주시고 마지막 돌리실 때는 이거랑 동일한 색깔로 연결해 주셔야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롱꽃처럼 끝에 이렇게 살려주는 거 오늘 이런 거 이제 제가 창작 도안으로 만들어 봐 갖고 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가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충분히 이 두께감이 있어요. 뒤쪽은 또 이렇게 생겼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장을 더 떠서, 이렇게 붙여서, 두 장을 겹쳐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거 한 장만 사용하셔도 돼요. 네. 이거는 지금, 각종 수세미뿐만 아니라, 다른 코사지에도 활용하시기 좋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여러분 떠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번 예고편이에요. 여기다 이제 브로치 형태로 요렇게 만들어도 요것도 예쁜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핀을 달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바늘로 꿰매서 이렇게 요것도 이제 한번 다꽃 코사지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컬러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로 떠봤는데 나름대로 다 예뻤어요. 이것도 좀 컬러가 강렬하죠? 네, 색깔 배합 예쁘게 하셔서 이렇게 꽃, 네, 잘 예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네, 또 저는 다음에 예쁘고 좋은 작품 또 만들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